대화를 하면서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이걸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대화하면서 주로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저희들이 상담을 배울 때에도 경청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야기를 끊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데 이 대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대화라는 거는 내가 50% 얘기했으면 상대방도 50%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 있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컨디션이나 모든 그 사람의 자기의 그런 상태가 정상적일 때 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소통, 교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마음, 또 어른 마음, 아이 마음 이 마음들을 잘 조절하면서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를 가져갈 때 좋은 소통,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를 한번 또 복습해서 얘기하자면 아빠 마음은 통제하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거는 부정적인 마음이고 그다음에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자기 조절을 할수 있는 거는 이런 긍정적인 아빠 마음입니다. 또 엄마 마음을 보면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엄마 마음이라고 할수 있고 그런데 무조건 다 봐주고 버릇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수용하고 아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단치지 않고 수용해 버리는 그러한 상태는 뭐 방임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부정적인 엄마 마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야단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부모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이 마음은 자유로운 아이 마음, 이 마음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완전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러면서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아이 마음이라고 볼수 있고 또 긍정적인 아이 마음에서는 창의적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잘하고 또 예술 분야에서 뛰어나기도 하죠. 또 여행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아이 마음이라고 할수 있고 또 눈치 보는 아이 마음은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부모님의 눈치를 많이 보고 또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수용해 버리는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눈치 보는 마음 중에서 부정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마음 안에 우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눈치 보는 아이 마음도 긍정의 부분이 있는데 순종적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마음들이나 또 이렇게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볼수 있겠죠. 이런 모든 거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사실은 어른 마음이에요. 어른 마음인데 어른 마음이 긍정적인 것은 모든 일들을 어른답게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어른 마음이기도 하고 이제 부정적인 어른 마음 중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림으로 인해서 약간 냉정한, 냉혈한 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그 잣대로 재듯이 이렇게 잘라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썩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I am okay, you are okay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분석지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고그램은 현재 내가 그 행동하고 있는 상태를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케이그램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이래. 이런 거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지에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하고, 또 기록한 것을 분석지에 다 기록해 놓으면 나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내가 대화의 방법이 이렇구나. 그래서 부모님 자아는 이렇게 나오고, 어른 자아는 이렇게 나오고, 아이 자아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부분 검사가 이제 필요하시다고 하면 HMY4530 네이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는데,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이메일 보내주시면 또 무료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그 소통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검사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도 하지만 그중에 이제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런 소통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검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